오늘 역임의 법칙, 역임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경말씀 빌립보 3장에 보면 역인다는 표현이 세 번 나와요. 사도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소중하던 것들을 내가 배설물 같이 여긴다. 역임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역임의 축복이 나오고 역임의 저주가 나온다고 봐요. 역임의 축복, 역임의 저주다. 창세기 보면 여러분 에서가 하나님이 그에게 장자권을 주셨지만 창세기 25장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역임의 저주가 성경에 나오는데 에서라는 사람이 창세기에 보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권,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어요? 가볍게 여겼더라.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천박한 인생이 된, 경박한 인생이 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면 헛방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차갑든지 뜨겁든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차지도 뜨지 않을 땐 하나님께서 토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토해버리시면 헛방입니다. 북쪽에 그 히에볼리에서 오는 온천수처럼 따뜻하든지 남쪽 골로새에서 나오는 물처럼 시원한 냉수든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뜨뜨미지근하기 뜨겁지도 차갑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토해버리시면 헛방이 됩니다. 여러분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빼앗기는 헛방입니다. 에스겔 골짜기는 뼈다귀처럼 말라 빠져서 생기와 소망이 없어지면 헛방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보면 롯이 그 사위들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을 알고 경고를 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사위들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이니까 피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위들이 따라합시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도무지 진지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경고가 떨어지는데도 우습게 생각하고 농담으로 여긴 것이 이게 롯의 사위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한 게 멸망당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진지해야 돼요. 오늘 사람들이 진정성을 잃어버리고 진실한 소품가고 진중한 맛이 없는데 너무나 가볍고 천박하고 경박하고 매사를 거쳐 농담 따먹게 하듯이 우습게 생각하니까 롯의 사위들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농담으로 여기니까 망해간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가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라.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꿈꾼 대로, 행함 대로, 믿음 대로, 소원 대로.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죠. 소원을 품어야 소원을 함부로 냅다 밀어붙이죠. 꿈을 꾸야 꿈같은 일이 이루어져요. 심은 대로 거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상식적으로만 해도 기본적으로 해도 잘 되는 이것이 여러분 여긴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여긴다는 건 뭐냐 그렇게 생각한다 간주한다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걸 저는 여긴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란 뜻이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바라고 아멘이란 황소관 박사께서 아멘 아멘 하면 보약을 한 채 먹는 것과 같다 그러잖아요.
보약 한참 먹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말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는 게 낫겠어요? 응? 할렐루야가 낫겠어요? 쓸렐루야가 낫겠어요? 이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권세가 있고 입술의 복록이기 때문에 말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꿈이라도 아싸라게 이렇게 나가야 된다. 여김에 축복이 있는 거고 여김에 저주가 있는 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다가 우스운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럼 여김의 축복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바울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을 보면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이 큰 변화를 이룬 사람이에요. 여긴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말로 하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구상을, 발상을, 착상을, 상상을 그쪽으로 하다 보면 사람은 꿈꾼 대로, 생각대로, 소원대로,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생각이 첫 단추, 발상, 생각의 골든타임입니다. 초기 착상이 중요합니다. 이건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말짱해로 여겼다니까요. 내한테 유익하다고, 내한테 도움이 될까라고 애지중지, 애글복글, 노심초사하던 것들을 여기 와서는 다 뻥이구나. 배설물로 여겼다니까요. 배설물로. 배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만큼 바울이 가치관이 변했다. 이 말. 세계관이 변해야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인생관이 바뀌어야 행복한 사람이 되고, 가치관이 변해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중심이동하는, 중심이동. 쓰리 센터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축이 옮겨가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나쁜 사람, 나뿐인 사람이 이제는 좋은 사람, 조화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가치관이,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었던 바울이, 교회를 해코지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가, 스데반 집사를 죽게 만드는 장본인 역할을 했던 바울이가 여기 와가지고는 내가 그동안 좋게 생각했던 건, 내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건 나도 말짱 도루묵이라고 생각한다. 다 해로 여긴다. 부질없다. 쓸데없는 것. 이러면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솔로몬의 고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젊은 날 술람미 여인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러브 스토리를, 농밀한 사랑 이야기를 할 때,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의역분자 이렇게 할 때, 젊은 청년의 때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때 그 그리스도 안의 사랑이 얼마나 쫄깃쫄깃하고 얼마나 아기자기한가, 그것을 아가서가 가르쳐준다면, 1000번째를 드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 기록한 성경이 잠언서예요. 그랬던 솔로몬이 남자가 누려야 될 걸 다 누려보고 부귀 영화를 몽땅 다 누려보고 마지막에 인생의 말년에 고백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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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이야.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러브스토리가 아가서라면 주님을 떠난 성공도 실패도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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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됐다는 게 솔로몬의 최후의 고백입니다. 왕을 해보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그런 최후의 결론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다 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애지중지, 애글복글, 노심초사, 중내산에 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헛되다는 헛되. 사도 바울이 여기 와가지고는 나한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긴다. 백해무익한 것이다.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처럼 여김의 축복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사람이 중심이 이동이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이게 지금 여김의 축복이다.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고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고 해석보다는 적용이 중요하고 적용보다는 변화가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건이 터져도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해석하는가 중요해요. 여김의 축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해석을 아무리 잘해도 자기한테 적용을 잘해줘요. 적용의 세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퍼스널, 구체적으로, 프랙티컬, 가능한 것, possible, 3P, 3P라고 했어요. 적용보다도 중요한 건 변화예요, 변화. 신앙인들은 BC와 AD가 달라야 된다. Before Christ, Anno Domini, 그리스도 이전의 내 모습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Anno Domini, 주님 이후에 내 모습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부흥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라 그래요. 비놀리아 비누라고 뺀질뺀질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일어난 어떤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순진하게 살려고 해도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조직적인 공중건세 잡은 자가 우는 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는 악한 존재가 밀가루 치대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라니까요. 사는 게 난리요. 사는 게 다 전쟁이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했든 그런 제3의 세력이 악하고 더러운 공중건세 잡은 자가 여러분을 밀가부르다 치대해가지고 여러분을 삼킬자를 호시탐탐 틈을 노리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셨지만은 마귀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끈을 놔버리고 신앙의 방심 빈틈을 보이는 순간 귀신같이 알고 안방으로 쑥 들어와. 왜? 귀신이니까.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이미 받은 촛대를 장작권을 축복권을 가볍게 여겨서 천박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대표적으로 여기면 축복을 몇 가지 생각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형제들아 할 때 형제들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 좋은 권사님도 믿음 좋은 장로님도 암이 생기고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도 교통사고가 나고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형제들은 넌 크리스찬이 아니고 예수 잘 믿는 분도 시험이 오는데 시험이 어떻게 와요? 여러 가지로 컬러풀하게 스트레이터로 시리즈로 엎어진 김에 자빠지고 뭐 엎친 데 덮치고 설상가상 그렇단다. 교회 초상이 나도 줄초상 나더라고요. 권사님 한 번 돌아가시면 줄줄이 돌아가시죠.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가 많다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시는 사람이 돼야 되지.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리 두 눈을 크게 뜨고 살아도 형제들아 믿음 좋은 사람도 반드시 여러 가지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컬러풀하게 시리즈로 스트레이트로 시험이 올 때 그때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기끈하지도 말고 자살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온전히 기쁘게 이기고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는 축복이라니까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누가 시험 될 때 웰컴 시험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암병 걸릴 때 할렐루야 드디어 때가 왔다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시험 당하는 거 다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찌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저주받고 병들고 짜부라지고 망하고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결국은 잘 되게 하시려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자식이 잘 되기를 오매불만 기뻐하는 아버지처럼 어떤 애비가 자식에게 생선을 다는데 뱀을 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좋으신 하나님, 자녀가 잘 되기를 오매불망 기뻐하신 하나님을 잊지를 마세요. 너희들이 형제들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별꼴이 반쪽이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병들고 사고나고 그럴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지워버려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안 좋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합력해서 손을 이룰 것이니까. 내가 백발백중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조물락조물락 만지셔서 십자수를, 모자이크를, 작품을, 명품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니까요. 어떨 때 보면 이건 백발백중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 본심은 내가 잘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갈구시면 이게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가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인데 이런 이 빌립보서,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에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가 뭘까요? 기쁨이에요, 기쁨. 빌립보서의 오늘 3장 1절에 보세요.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나와 같이 기뻐해라. 내가 크게 기뻐한다. 사람이 세상의 컨디션이 있어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관계도 원만하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이렇게 나갈 때는, 이런 몸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감기가 안 걸려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됐다면 거침없이 막힘없이 덤비라 제끄들에 까딱 놓다 확확 지나간다니까요.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감기 걸리죠. 감기가 걸리니까 합병증이 오죠. 내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찬양 충만 할 때는 확확 지나간다니까요. 누가 뭘 해도 웃어 그냥. 왜? 뭐 똥 낀 놈이 썩낸다고. 마음에 은혜가 없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건들기만 해봐라. 내 마음에 아픔이 많으니까 내 마음 짚고 남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우울하니까 딱 건들기만 해봐라. 어? 그거는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오해피디, 내 마음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때 누구 말해도 웃지요. 왜?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내가 행복하니까 다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수가 틀리면 다 덤비게 해봐라. 혼자 되지라. 내 마음이 수가 틀리면, 한국 사람은 감정 상하면 천당당한다네. 니나 가라, 씨. 수 틀리면 막살 놔버린다니까요. 이게 수 틀리기 전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세상의 컨디션이 세 가지예요. 따라서 기쁨, 사랑스러움, 평강. 내 마음의 세상의 컨디션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기쁨, 사랑스러움, 평강. 아시겠어요? 기쁨이 와요. 기가 퐁퐁 뿜어져 나오는 걸,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기쁨이라 한다니까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다. 기쁨을 샘솟듯 하게 하자. 은사를 부릴 듯 하게 하자. 청춘을 독소리 같이 날개춤 같이 하자. 제가 그 표현들 다 기쁨, 우리가 항상 기쁠 일은 없어. 이런, 항상 웃고 다니면 미친 사람인 줄 알아요. 이런 거리 항상 질주고 다니면 자가 정신이 나갔나, 자가 와저라고. 항상 웃을 일이 없다니 항상 열받아라. 이게 훨씬 쉬워.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 때문에 항상 기뻐해라.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내 마음에 평형수가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이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할 때 누가 뭐라 해도 뭐 웃지요 뭐. 마음이 기가 뿜어져 나올 상태는 어떤 바이러스가, 어떤 여러분 내 몸에 악한 바이러스가, 내 마음이 어떤 병균이, 세균이가 나를 침투를 못한다니까요. 내가 내공이 강할 때, 내면의 세계가 평안할 때, 내가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우리 몸의 세포가 60조 개가 되는데 세포가 다 건강할 때는
병이 나를 못 잡아먹어요. 박테리아가, 바이러스가, 세균이 나를 못 잡아먹는다니까요. 근데 내가 몸이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할 때 병이 나를 덮쳐버린다니까요.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관심 분야, 자기가 좋아하고 취미가 가지고 전공을 하고 직업을 하고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자기가 전공한 분야, 자기가 일하는 분야가 같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같이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요, 설교를 약간 즐긴다고 봐요. 교만한 소리가 아니고 이게 그냥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 그냥 옥장에 문을 쥐고 막 앞에서 땀 질질 흘리고 막 서태내서 충만해가지고 막 매사가 힘들지. 그런 사람은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해도 해도 신바람이 나고 막 갈수록 조시가 탄력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왜 그럴까요? 쥐가 좋아하니까. 즐겁게 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니까요. 계란도 지가 깨고 나오는 건 병아리고 남이 깨는 건 후라이라고 그런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후라이같이 살아? 억지 춘향하지 말라니까요. 즐겁게 하는 게 참 되게 즐겁게 하는 거예요. 기가 뿜으자는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사도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나와 같이 기뻐라. 내게는 큰 기쁨이 있다. 기쁨이가 퐁퐁 솟아나듯이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은사가 뭐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탈렌트가, 재주가, 미천이, 기본기가 이게 좋고 나쁘고 크고 작고가 없다니까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남은 잘난 대로, 못난 남은 못난 대로 내 모습이 뒤로 주바둑 나가면 되는 거지. 쥐꺼죽이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쥐꺼죽이 못나면 얼마나 못나고 뭐 다 도토리 캐지기 하듯이 50부 100부 집부. 여러분 아파트 뭐 100평 사는 사람 손 들고 쓰여. 100평 뭐 죽을 때 뭐 나무 토막 한 칸만 하면 되지 뭐. 국무총리를 했던 회장을 했던 상관없다니까요. 다 유통기한이 짧다는 사실. 열흘간은 꽃이었고 10년간은 권력이었고 30년간은 재벌이었다고.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다 지나간다는 사실. 큰 소리 칠 거 없다는 게 유통기한이 딱딱 정해져 있어. 성경 보세요. 삼손은 20년짜리, 이파는 6년짜리, 뻥이야. 지나가면 다 그만이지 뭐. 지까지 천년만년 살아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그렇게 노심초사 애걸복걸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여긴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 여김의 축복을 오늘 좀 기억을 잘 하셔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듯 하다마는 불이 붙은 건 아닌데 불이 붙은 것처럼. 어제 뭐라고 했어? 암병이 차가운 데서 자란댔어요? 뜨거운 데서 자란댔어요? 암은 전에서 자라요. 암 환자가 감기가 걸리면 암병이 떨어지나. 어떤 분은 암이란 소리를 듣고 막 2판 4파이다 교회 와서 막 실컷 찬송 부르고 실컷 기도하고 실컷 울고 실컷 하고 실컷 찬송 부르고 실컷 기도하고 실컷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땡기는 거 실컷 잡수고 자빠져 자고 병원에 간 게 암이 없어졌다. 암이 하우 이 아줌마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실컷 한다는 것은 원도 한도 없이 실컷 기도하고 실컷 울어보세요. 이러면 실컷 울고 나봐 눈물 테라피라고 오장육부가 다 후련해. 실컷 울고 나면요 눈물은 에치토 무리하고 영혼의 독이 쏙 빠진다니까요. 실컷 한번 울어보세요. 실컷 한번 기도해보세요. 속이 후련하지. 기쁨은 샘솟듯 은사는 불일듯. 불이 붙은 건 아닌데 불이 타들어가듯이.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세 번째 뭐예요? 청춘을 돌려다오가 아니고 성경 보면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거다. 독수리는 뭐예요?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바람을 안고 비상하는 존재예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시속 200km 그 쇳덩어리가 사람을 이빨이 대신에 싣고 부앙 그렇게 무거운 쇠가 어떻게 하늘을 떠요? 바람을 안고 바람이 불어야 돼. 독수리는 바람을 안고 기류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 독수리. 비행기는 바람을 안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연이 날아가죠. 우리가 살아갈 때 풍파가 일어나고 별꼴이 반쪽인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것 때문에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울다가 불다가 기도하다가 진짜 내게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나는 기뻐한다. 이 사도행전, 이 빌립보서의 제일 중요한 게 기쁨이란 단어라니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은 똑같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아무리 착실하게 살아도 별꼴이 반쪽일 기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있다 없다?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고비는 기득 넘어가고 문제는 해결하고 피할 길은 열어주시고 덤비라이 자크더라 이렇게 나가야지. 마음이 약해 빠지니까 지가 기권하고 지가 도망가요.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라. 기쁨, 사랑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90대신 권사님도 사랑스러운 분이 있어요. 갓난 애기도 보면 기운 애들이 있다. 어떤 갓난 애기도, 저 새끼 저거는 10년 전에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놈하고 딱 닮았다. 왠지 비호감형이 있다니까, 애들 봐도. 맞아요, 안 맞아요? 저희 교회가 새 예배당을 짓고 음향 전문가가 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 음향 최고 전문가가 와서 교회 음향을 전부 세팅을 하는데 어떤 소리가 좋은 소리냐 물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귓구멍에 편안한 게 좋은 소리라고. 아, 이게 그냥 동네 아저씨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최고의 음향 전문가가 하는 말이 목사님 듣기에 편안하고 좋은 거는 좋은 거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진 못해도 볼 줄은 알아, 들을 줄은 알아. 왜? 느낌 아니까. 우리가 보고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 알긴 안다니까 보면요.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고 어, 저거 이상하다면 이상한 거예요 그거요. 그만큼 지금은 감성이 아주 센스티브하다니까 지금. 봤을 때 인상이 거시기 하면 분위기가 거시기 하면 거시기한 거예요 그거는. 분위기라도 이미지라도 첫인상이 뽀사시하게 샤방하게 애찍게 나가야지. 여러분 첫인상이 거시기 하면 하여튼 거시기한 거예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랑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나이가 많은 분도 참 근사님 곱다 이래야 돼요. 저 할매는 눈깔이 막 도끼가 잘 자르고 피부도 못하고 시험에 갇혀서 얼굴에 신체도가 뚝뚝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지옥에서 출장 온 듯이 해가지고 얼굴이 막 다 칠충만 해가지고 있으면 사탄마귀가 지나가다 니는 어찌 그래 내를 닮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결단코 혼자 버려두지 아니라 시급합니다. 웰컴 사탄. 그러지 말고 얼굴이 분위기가 여자는 뒤태가 고와야 된다 그런데 앞으로 돌아가보면 폭탄 같아. 분위기라도 뽀사시하게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아도 충격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과 사랑스러움과 평강이 있어요. 평화, 평화로다. 어디서 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 주신 거 평강이 있는 사람은 야베스의 기도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 보세요. 복의 복을 다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사 환난을 벗어나 뒷골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근심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SK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는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 사업은 성공하고 병 걸려 죽으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정치는 성공하고 감옥 기도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끝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나중 축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뒷골 안 땡기는 복을 근심이 없는 복을 줘서 얼마나 야베스 기도가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남들 보기엔 잘하고 빚 좋은 개 살고 뭔 소용이 있어요. 허장 쓴 데 뭔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 이게 최고입니다. 시편 107편에 고요한 가운데 차분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손의 항구로 냅다미로 붙이십니다.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 전에 회복시켜 주시면 평강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최상의 상태가 세 가지라니까요. 기쁨과 사랑스러움과 평강이 있어요. 그것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큰 기쁨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야고보서는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여기는 축복이에요. 그렇게 간주하고 그렇게 의그리하고 그렇게 동의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는 걱정이 태산이고 눈만 감으면 막 잠이 안 오고 불면이 밤을 지새지만 그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지워버리라 했으니까 오, 이 기쁨 그렇게 된다니까요. 말이 시가 되고 표에 걸리잖아요. 여기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여러분 인격에 여러분 삶 속에 실천되기를 주십시오.